오늘 김규수 예사교사에서 또 한 분의 모델분이 찾아오셨어요. 남친 삼고 싶은 남자 박보성. 모델 박보성입니다. 네,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? 이제 연말이잖아요. 그래서 휴가인지 쫙 입고 블랙스트 때 셔츠 딱 걸어가지고 머리는 무조건 풀맛. 그렇지. 그런 간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비었어요. 자, 좋아. 연말에 머리 쫙 올려서 이미지 변신하고 싶은데 머리카락에 비어서 이마를 못 가고 있는 남자들 S 폭주권법. 빠밤. 자, 폭주권법이라는 이 꽃갈콘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한번 여기다 심하게 한번 갖다 대볼 거예요. 아. 요렇게만 채워주시면 헤어라인이 완성되는 거예요.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. 요걸로 한번 제가 헤어라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짙은 색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어주세요. 바깥쪽에서 안쪽이요? 아,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안박을 잘 눌러가지고. 폭죽의 꼭지점이 안쪽이라고 우리 합의합시다. 꼭지점이 안쪽. 자, 그래서 가장 짙은 색을 써서 안쪽을 채워줘 가면서 꽃갈콘을 만드세요. 그러니까 폭죽을 이렇게 만드세요. 하지만 목표 지점을 여기까지 그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다 그으시면 안 되고요. 50원어치, 그러니까 중간까지만 이렇게 폭죽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. 자, 이렇게 된 다음에 가장 밝은 색하고 중간색을 이용해서 여기 50원어치 칠해진 가장 끝자락을 살살살 터치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스머지 앤드 스머지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리 내려드릴게요. 자, 이제 헤어스프레이로 고정만 시켜주시면 되는데요. 절대 가까이서 뿌리지 마세요. 자, 이렇게 가려주시고 먼 발치에서 쓱 한번 뿌려주시면서 픽스 포마드 완성. 아니, 뿌리라고. 아, 저요? 네. 아, 저도 뿌려야 돼요? 알겠습니다. 나 몰랐어. 자, 이렇게 가리고 멀리에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뿌리라고요. 먼 발치. 아, 먼 발치. 아, 먼 발치. 네. 같이 연말 파티가 좀 되겠는데. 그러니까. 자, 기세형이랑 멋있게 살래? 아니면 그냥 살래? 멋있게 살래요. 자, 다음 주에 봬요. 빠빠.